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4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3월 24일 처음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인력과 장비의 많은 손실로 인해 교착상태에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러시아군 사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공격에서 방어로 일종의 체제 전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군으로도 점령지역을 유지하기에는 벅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해서 현재 러시아군은 공수부대의 전투능력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쟁 초기에 공수부대의 정예 병력들을 싹 다 경보병으로 써버리는 바람에 이제껏 쌓아올린 탑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투능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비군, 징집병, 구식 장갑차를 배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이우 전선입니다. 현재 키이우 전선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지토미르 고속도로를 따라 이르핀과 호스토멜에서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전투가 오고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3월 24일에는 이르핀에서 대규모 전투와 포격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누가 이겼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북서쪽 키이우 포위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르핀 북쪽에서는 러시아군이 새로운 방어선을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추후에 이르핀 탈환 이후에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체첸군의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키이우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체첸 로스바르디아 부대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체첸군이 모든 정보를 틱톡에 올려주고 있어서 러시아군의 정보 유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3월 24일 브로바리를 향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한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키이우 북동쪽 외곽을 포격했는데요. 현재는 러시아군이 쭉 밀려 키이우로부터 50km나 떨어진 곳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체르니우를 점령하기 위한 산발적인 공격을 진행했으나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체르니우의 계속된 포격으로 인해 체르니우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체르니우 상공에서 공중 정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3일에는 러시아 특수부대가 체르니우 우크라이나 진지를 급습한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체르니우 외곽을 공격하여 국지적인 전투만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르니우의 상황은 현재 포위된 상황이고 도심에서 8km에서 10km 정도의 포위망을 구축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체르니우를 이렇게 한 이유는 키이우 북동쪽으로 진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체르니우가 너무나도 잘 맞고 있어서 현재 러시아군이 키이우 북동쪽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미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세 작전도 수행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도시를 포격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남동쪽에서 이지움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는 국지적인 반격을 감행했는데요. 실상 이지움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은 더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부 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제59 전차연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입니다. 이곳은 다른 전선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은 루비지네와 포파 스나에서 성공적으로 진격한 데 성공했고요. 우크라이나군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네츠크 북서부인 아브디브카와 오체르티네에서 진행 중인 러시아군의 공격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에 대한 공격을 지연하기 위해 야시노바타야 근처에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저항하고는 있으나 러시아군이 병력을 모아 공격을 할 때쯤에는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이곳에서는 러시아군이 시내 일부를 조금 진격한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마리우폴 중심에 있는 주요 거점이기도 한 주요 교회를 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러시아군의 지속적으로 마리우폴을 압박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마리우폴에 강한 압박을 주어 도시가 자발적으로 항복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이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어서 이런 러시아군의 계획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콜라이우와 헤르손입니다. 이곳 역시 공세 작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공격 작전을 재개하기 위해 전투 능력을 회복하고 보급품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너무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 미콜라이우와 오데사에 대한 공세를 성공적으로 재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크리비리 이에 대한 공격을 하긴 했으나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에게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베르단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러시아 상륙선을 성공적으로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상륙함 오르스크함의 침몰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다른 상륙선에도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흑해에서의 러시아군 상륙 능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데사로 상륙을 시도하려는 계획도 같이 날아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남부 전선에 대한 작전 계획을 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데사에 있는 병력들이 전선으로 재배치되어 남부 전선에서의 반격을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런 소식은 남부전선 모든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